시간들을 세상에 낭비하며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병약해진 몸에 죄의 짐이 무겁게 어깨를 내리누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그 짐은 저희들의 영혼마저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병을 치유할 수 없음을 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에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신앙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변화와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저희들의 사명이요 의무이오니 내 신앙과 상관없는 것 마냥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의 법을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연 앞에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택받은 주의 자녀로 성실을 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오른발로 붙들어 주셔서 피곤함을 물리쳐 주시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의 심령도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2장입니다. 1276조 구약 1276조 1275, 1276쪽에 있네요. 275페이지 페이지에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으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인데 지난 시간 우리는 다메섹 아람의 왕과 아람과 블레셋의 나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장 9절의 두로에 대해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게 여기 아람이죠. 아람의 나라에 대해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 그리고 블레셋의 지금의 가자 지역이죠.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가자 지역,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죠. 이 시간에는 이제 두로 페니키아에 있는 수도인데, 큰 집으로 보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여기 노란 거 황색인가요? 여기 북이스라엘, 이쪽이 남유다, 그리고 블레셋이죠. 그리고 여기가 에돔, 모압, 암몬, 그래서 이제 아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페니키아, 여기 빨간 여기가 페니키아인데, 페니키아의 도시 가운데 두로와 시돈이 아주 큰 도시였어요. 오늘은 이 지금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들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죄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자들을 모두 끌어다가 어디에 팔아넘겼어요? 에돔에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뭐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에돔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노예들을 팔아넘긴 거죠. 에돔에다가. 이 두로왕 히람은 이스라엘 왕 그 다윗과 솔로몬과 그 형제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 맺은 게 뭐냐면은 서로 상대방을 노예로 팔지 않겠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또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에, 9장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로의 왕 히람과 이스라엘의 다윗, 그리고 그 후대의 솔로몬 왕과 이러한 형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형제로 지내기로 하고, 서로 어떤 일이 생겨서 만약에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 두 나라는 서로 형제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노예들을 팔아넘기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두로는 일방적으로 이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두로성에 불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이 두로성을, 또 그 두로 요새들을 삼키고, 결국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332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헬라죠? 헬라 시대에 이 두로가 함락이 돼요. 그리고 이 3만 명의 이 두로 시민들이, 거민들이, 주민들이 노예로 팔리고, 수천 명의 또 지도자들도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심판의 약속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언약,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신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사회의 정의죠? 기본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때때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11절부터 12절은 이제 어느 나라가 나오는가 보세요. 1275페이지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표벌을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이번에는 에돔이에요. 에돔은 어디 있어요? 에돔은 유다 밑에 있죠? 네. 이 유다 밑에 에돔, 여기 요 에돔이 이렇게 커졌다고 그랬죠? 네. 이 에돔.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어때요? 형제죠? 예.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가.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죠. 뭐, 그죠? 예,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 이러한 벌을 받나, 거기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들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형제들을 뒤쫓아가고 또 형제 사이에 종마저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미워하셨는데 이 죄악을, 그 죄악이 뭐예요? 형제를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네, 항상 분을 품고 무자비하게 행했다. 네,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11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춘지간인데요. 그 후손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네, 이 모세는 에돔을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에, 조상의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에돔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에돔은 출애굽 행로를 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적에 에돔은 그 길을 막았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훗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할 때에 그 바벨론에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오바네아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도시인 대만에 불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불을 보낸다는 게 뭐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압제하고 형제의 불행을 외면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늘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모든 우리의 행동들을 조
조심해야 돼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셔요. 1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니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암몬은 어디에 있어요? 암몬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암몬 분홍색 암몬이 커지고 암몬과 모압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죠? 롯의 두 딸이 이제 그 큰 딸과 작은 딸의 후손들이 암몬과 모압의 이름을 저희가 했는데 이제 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은 여기에서는 암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암몬은 원래 롯의 작은 딸이죠. 작은 그 딸이 낳은 아들 베냐민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왜요?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 얼마나 잔혹했습니까?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여인과 아이까지 죽이는 이러한 참혹한 짓을 저질렀어요. 이 암몬은 영토를 확장함에 있어서 지나친 욕심으로 그 아람하고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그 암몬의 수도를 불태우고 전쟁과 폭으로 치신다. 그리고 그 왕과 지도자들은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라빠는 암몬의 수도죠. 그 라빠 성벽에 불을 놓으신다. 그리고 그 불이 요새를 삼킨다. 그때 거기에 전쟁이 터지는 날에 함성은 두높고 또 해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날에 폭풍처럼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것인데 그들의 왕은 신하들과 함께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 580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역시 암몬도 멸망을 당합니다. 이 라빠는 암몬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바사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저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암몬 역시 이렇게 멸망시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고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이유.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한 이 일장의 다메섹이나 블레셋, 또 두로, 에돔, 암몬 다 이스라엘과 접경을 맞이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들은 한때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혼란한 틀을 타서 독립해 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사임과 약탈을 일삼았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행위들, 즉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러한 행위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결국은 누구를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로하기 위한 거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예요. 친정국가예요. 이런 뜻에서 이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나라는 왕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른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도 그렇게 졸라대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세 번째 왕이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으로 거역한 것. 그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러한 사단의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런 멸망을 자, 오늘 2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2장 1절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장에서 열방에 대한 이제 심판의 결론으로 모압 그리고 이제 유다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궁극점은 뭐예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섯 개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해가며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압의 죄는 뭐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그것은 모압에 쌓인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건데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시체까지도 벌을 줬다라고. 이 모압은 롯의 큰 딸이 낳은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은 가나안 입성 직전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알고엘에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또 사사시대 때에는 18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반인간적인 범죄, 이들이 저지른 그 반인륜적인 이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모압족 속의 신은 그모스 신이에요. 이 그모스 신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모스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만큼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잔인하게, 잔혹하게 그렇게 하는 그러한 짓을 예사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남을 잔인하게 죽이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잔인하게 살인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내려서 사회와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 형상 곧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압에 대해서 2절 3절에 불을 보내겠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모압의 죄로 인해서 이 모압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 성과 궁궐들이 불타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한 큰 난리로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불이 그리옷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모압이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죠. 모압의 통치자들도 멸망당하고 모든 신하들도 그와 함께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도자를 세운 것은 뭡니까? 본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웠잖아요. 그 당시에 재판장이라든지 또는 그 뭐 정치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역시 지도자들이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 필히 죽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세요.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지도자들은 그 책임이 더 커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은 그 책임이 더 커요. 왜?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백성들을 미혹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4절 5절에 남쪽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말씀하시죠. 징계할 것에 대해서. 네.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유다의 백성들마저도 그들이 죄 가운데 그렇게 그 죄를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 이유는 뭐예요? 4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정한 그 율례,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상이 섬긴 그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이들이 잘못된 길로 돌아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에도 불을 보냈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라. 유다를 심판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그 율례들을 가볍게 봐서 지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십계명을 어겼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따랐던 그러한 거짓 신들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이들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택한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계명들을 그들이 선지자들이 또 율법 학자들이 이렇게 제정을 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굴 쫓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이나 아스타롯 이러한 여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결국 이 유다도 심판을 받게 되죠. 이방 족속들과 같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요. 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종살이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도 역시 남쪽 유다와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6절부터 그 8절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게 되죠. 그들은 이방신을 따라서 여로보암을 쫓아 10개 지파가 북쪽 사마리아에 가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것이 북이스라엘. 이들 역시 이방이 당하는 심판과 같은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멸망하기 이전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할 적에 제일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 이스라엘 민족이나 남유다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그 대가로 그들은 이러한 징계, 재앙을 받거나 이방의 침략을 당하는 그러한 침략을 당하게 되죠.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죠. 선포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남겨두신다. 항상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서를 보면은 항상 주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또한 회복도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죄를 받지, 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정화를 하기 위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이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깨끗하게.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해서 그 자녀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신 하는 것처럼 그런 바로 그러한 징계라고 합니다. 즉 쭉정이는 걸러내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린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자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민인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북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 그걸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을 팔았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들을 팔았고 결국 뭐예요?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재판장들이 돈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돈 받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사회 정의가 무너져 비인간적인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의로운 사람들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이러한 죄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같은 죄 재판장이 불의하게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죄 그리고 인권을 무시하고 공의를 어긴 죄 이러한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바알 신전에 있는 창녀들을 의미해. 그 당시에는 이 바알의 신전에 이러한 창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바알의 제사를 지내고 저기하고 난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는 성적으로 그러한 물란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 말들은 바로 이 창녀들과 가까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적 물란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그 어디에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바로 이러한 성적 물란함, 공성애 이런 거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성적으로 물란하고 또 이 동성애들이 지금 동성애들을 허락하고 있잖아요. 웬만한 나라에서 선진국들은 거의 다 하고. 이들은 마치 흙을 밟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았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구절을 보세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세기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그들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백향목처럼 키우시고 상수리나무처럼 튼튼하게 그렇게 자라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있다.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정욕적인 쾌락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여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옛날 얘기를 꺼내시잖아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내지 않았나.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키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언자들을 세우고 나시린을 일으켰다. 나시린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있기 전에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을 택하셔서 나시린을 택하셔서 예언제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지속되어 왔다. 너희들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던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원주민들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침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지혜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러한 배도적인 행동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실인을 택해서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이들은 예언도 못하게 하고 그 말 전하지 말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려고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풀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보다도 더 큰 사랑을 준 그 이스라엘 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을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범죄한 자도 도망할 시간도 없고 도망할 길도 찾을 수 없죠. 도주를 시도할 힘이나 정신도 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곡식 가득 실은 그 수레가 흙을 그 무거움 때문에 짓누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환난과 재앙이 올 적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 말하게 된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빠른 사람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힘을 내지 못하고 용사라고 하는 자도 그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고 하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부질없는 인생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뭐예요?